아저씨는 집에 계시나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 그 아저씨라면 어딘가 이 근처에 있지 않겠어요? 여긴 없어요. 그래요. 그렇다면 말죠. 과거와의 연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과거와의 연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니? 그게 무슨... 그럼 부탁해요. 어? 잠깐만요. 그 아저씨한테 저런 아름다운 아가씨가 울다니. 어휴, 세상 일은 참 알 수가 없다니까. 우선 아저씨를 찾아서 말을 전해야겠어. 다녀오세요. 꼬마랑 요정 일행이라. 신기한 것들이 나돌아다니는 세상이 되었군요. 그래서 누구냐고요? 이런 무리하기 짝이 없는데. 기사단? 그래. 내가 바로 왕립기사단의 1등 기사 디람님이시다. 무슨 볼일이라도? 용건이 없다면 이런 곳까지 오지도. 제대로 마주쳤는가? 자, 그럼 얘기를 들어볼까? 마을이 말인가? 그거 정말 안 됐군. 왜 웃는 거죠? 그렇게 한가로이 이야기할 분위기예요? 너무 걱정 마라. 일부러 얘기까지 했는데 미안한데 고마워. 담례로 좋은 사실 하나 알려줄까? 내가 그 마을을 치는 쪽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
안녕, 귀염둥이 아가씨. 소년과 할 얘기가 있어요. 자리를 비켜주었으면 좋겠네요. 내 부탁은 들어주지 않는 건가요? 당신들을 이런 일에 끌어들일 마음은 없었어요. 정말. 어? 그럼 저희를 빼내줄 건가요? 어서 이곳을 빠져나가요. 애초에 당신들과는 관계없는 일이니까요. 어서 이곳을 빠져나가요. 애초에 당신들과는 관계없는 일이니까요. 해서 우리를 빠져나왔지. 꼬마랑 유정이 쉽게 해칠 만한 그런 만만한 일이 아닐 텐데. 그건 2급 비밀이에요. 정말 끝끝내 운이 없는 녀석들. 나랑 마주치지만 않았어도 멀리 도망쳤을지 모르는. 알아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을 거고 알기를 바라지도 않아. 그런데 슬슬 떠드는 것도 지치지 않았니? 뭐예요? 그래, 한판 해보고 싶은데. 디람님! 디람님! 뭐야? 시끄럽군. 그자가 나타났어요!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나? 강하다고 들었습니다. 잘 알고 있으니 시끄럽게 굴지 마라. 내가 그놈을 처치해주겠어, 아덴. 네. 넌 여기 있는 꼬마들을 책임지고 처리해라. 맡겨만 주십시오. 너희들 같은 꼬마들에게까지 손을 더럽혀야 하나? 기가 막혔어.
아저씨와 함께 보여줘. 됐는걸. 뭐? 뭐라고? 아, 그래도 굉장한 일을 겪었는걸. 정말 어떻게 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당신은 누구예요? 말하기 전에 이름을 대라고요. 아, 그러고 보니 인사가 늦었구만. 난 이런 놈이라고. 명함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지 말라고요. 제법 예리한 센스를 갖고 있는데 그럼 당신은 이름이 뭐야? 분명히 돼 있었는데 원래대로 되돌아왔다는 건 아가씨가 이 근처에 있다는 얘기겠지. 그렇구나. 어쩐지 어디선가. 불안 아가씨,
알고 싶었습니다. 넌 누구지? 뭐라고요? 날 잊어버렸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 불안 아가씨한테 무슨 일이? 기억과 감정을 잃었어요. 그리고 아마 힘도 잃었을 테니 불안은 단지 어쩌면 우울한 소녀일 뿐. 시끄러운 것보단 낫지. 누가 시끄럽다는 거죠? 날개 소리가 귀에 거슬려. 뭐라고요? 그런 심한 말을? 이봐! 제발 진정하라고! 그건 그렇고, 아가씨는 어떻게 하면 좋은 거야? 그 일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빨리빨리 날개를 모아서 주면 돼요. 당신과 날개를 한꺼번에 손에 넣었어. 잘하면 기억과 감정을 되찾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건 다행인데. 그럼 세디, 부탁해요. 이쪽 손님은 누구야? 세디라고 해요. 그거 고마운데? 우리 아가씨가 패키치고 있는걸? 자, 세디! 무지갯빛 날개를 꺼내요! 드디어 때가 왔다는 건가? 아, 참은 긴장되는 순간인걸? 불안! 불안 아가씨!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어머? 무슨 일이야? 다들 얼빠진 얼굴을 하고선. 감정이 되돌아왔나요? 아가씨, 기억이 되돌아왔습니까? 기억이라고? 내 이름은 프란이야. 그리고 더는 생각이 안 나. 이럴 수가. 되돌아온 것은 감정뿐인가? 아직 날개가 부족해요. 세디, 나 말이에요. 지금까지 쭉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세디가 좀처럼 집에 없어서 말할 기회가 없었어요. 정식으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래도 지금처럼 기억이 되돌아온 것만 해도. 자, 다시 날개를 찾아 나서야지. 그거 큰일인걸. 농담. 잘 알고 있다고. 이봐 세디, 이제부턴 나도 잘 부탁해. 안녕하세요.